항상 철수를 하는 안철수.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이야. 나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보다 그 사람이 더 싫어.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. 아 그래? 네. 그냥 가만 계시면 좋은 거지. 가만히 있으면서 뭐 국민의힘에서 뭐 한 자리라도 차고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못 계실 거야.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거의 아마 그분이 발악을 하지 않을까 싶어.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뭐라도 그분이 어떻게 뭐 자기 소속돼 있는 당이 승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또 뭐 저기 재보선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국회의원 출마냐 이런 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그냥 그 지금 있는 당에서 한 자리 보존하고 있으려면은 가만히 있는 게 최고지. 그분은 자꾸 나대는 게 안철수라는 분을 뭐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을 것 같아. 그리고 실은 뭐 지난번 그 윤 대통령 되면서 그 1%가 어떻게 보면은 당선 결과까지 주어졌던 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디 한쪽에 이렇게 붙으면 되는 분이야. 그러니까 나서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그냥 계시면서 그냥 국민의 힘이라는 뭐 당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계신 분이 맞는 거고 더 좋은 거는 교육자야 원래는. 아 정치가가 아니다? 너무 자기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시는 거지. 정말 뭐 교육자로서 아니면 뭐 과학자로서 박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잖아. 그분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걸 하고 나서부터 왜 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.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 나라가 영 아니니까 뭐 대선에도 출마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무당으로 가고 용군 김 대표대로 가는 거고 안철수라는 사람은 안철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틀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풍파도 많고 안 좋은 소리도 많고 또 나아가서 건강도 많이 해치실 것 같이 보여. 그래서 내년이 참 되게 안 좋게 보여져. 그분은 나서고 그러는 게 뭔가 얻으려고 나서는 건데 나서려다가 아마 더 많은 걸 잃어버리실 것 같아. 그냥 있어야지.